자, 함께 듣고 배우며 지식 온, 마음도 온 하는 시간, 함께 온 클래스. 안녕하세요. 함께 온 클래스 진행의 김남준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의 더 아름다운 임, 6월의 더 아름다운 임혜재입니다라고 대본을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게 함께 온 클래스가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였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지식도 알고, 또 무엇보다 우리 김민지 원장님의 아주 지적이고 알맞은 아주 알찬 강의까지 어떠셨나요, 혹시? 저는 네. 덕분에 제가 그냥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아, 그러셨군요. 전화로도 그러고 또 만나면은 네. 이렇게 카페에서도 만난 그날부터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야. 제 그래서 덕분에 그분 덕에 제가 좀 거의 너무너무 아이고, 기대가 그렇군요. 되죠. 네네. 저도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제 자신을 조금 제 건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 이 예방이 참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리고 혹시 오늘 첫 번째 클래스인 줄 알고 들어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네. 그 유튜브에 업로드가 된대요. 그러니까 요번에 끝나고 또 유튜브 가서 또 지난 강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강의를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방문하셔서 지난번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도 우리 김민지 원장님 모시고 유익한 강의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민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지난주에 우리가 뇌졸중에 대한 아주 좋은, 너무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아, 예, 말씀을 감사합니다.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그러면 오늘 강의가 상당히 뜨겁게 기대가 되는데요. 주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부분은 네. 경동맥 협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동맥 왜? 반칙하자. 경동맥 협착. 경동맥 협착. 예. 제가 지난주도 그랬는데 오늘도 사실 좀그 평소에 잘못 들어봤던 그런 단어를 좀 듣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 전 그거만 네. 기억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김민지 원장님의 함께 온 클래스 경동맥 협착에 대한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조금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이라고 한댔죠. 전체 뇌경색의 한 15에서 20% 정도는 경동맥 협착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그럼 경동맥 협착을 잘 관리하고 조절한다면은 전체 뇌경색의 15에서 20%는 예방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보면은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목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아, 대봅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손가락을 대는 혈관이 바로 경동맥입니다. 아, 목에 있는 혈관. 그렇습니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박출이 된 피가 경동맥을 통해서 뇌혈관으로 이어져서 뇌 구석구석으로 이제 피가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심장과 뇌를 이어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동맥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송유관 파이프 내지는 상수도 파이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파이프 벽의 구조, 즉 경동맥 벽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 경동맥의 벽을 자세히 확대해서 관찰을 해보면은 얇은 세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꼭 양파 껍질의 비유를 하죠. 우선은 혈관 가장 안쪽에 위치해서 혈관을 흐르는 혈액과 맞닿아 있는 내막, 그리고 중간층인 중간막,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외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막.
이 내막과 중간막 사이가 점차 두꺼워지다가 이렇게 때가 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바로 경동맥 협착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러한 경동맥 협착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 경동맥 협착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러한 경동맥 협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네. 우선은 이러한 경동맥 협착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막에는 내피세포라고 하는 녀석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내피세포라고 하는 녀석은 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고혈압입니다. 역시. 갑천변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날이 좋고 바람이 잔잔할 때에는 갑천변의 갑천물이 굉장히 잔잔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고 기상이 악화가 되면은 갑천의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갑천이 유속이 빨라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빨라진 유속에 의해서 갑천변의 뚝이 무너지기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혈관을 흐르는 혈류의 압력 또한 세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진 압력, 즉 빨리 흐르는 혈류가 이렇게 혈관 벽을 공격을 해서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내막에 살짝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피 속에는 지질 성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 지질 성분 중에서도 저밀도 콜레스테롤, 다른 말로 하면은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그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쌓이기도 하고 또는 칼슘, 석회 성분들이 침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막과 중간막 사이가 두꺼워지기 시작을 하죠. 이 막이 두꺼워지는 게 이제 경동맥 협착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들어와서 혈관에 쌓이게 되면은 이제 백혈구라는 세포도 작용을 하고 혈소판이라는 세포도 작용을 하면서 여기가 딱딱하게 굳게 되는 경화라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고지혈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 속에 다른 분들보다 지질 성분을 조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만약에 피 속에 앞서 말씀드렸던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혈관 벽에 쌓일 수 있는 재료를 그만큼 많이 갖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혈관 벽이 두꺼워지는 속도가 다른 분들보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이 높은 혈당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게 되면은 높아진 당이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흡연을 통해서 내 몸에 들어오는 많은 독소들이 또 이러한 반응에 관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경동맥 협착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 첫 번째는 당장의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흐를 수 있는 혈류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긴즉
뇌로 가는 뇌혈류량도 함께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제 피들이 몰려오는데 이 피들이 얘를 계속 때립니다. 그럼 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부스러져서 떨어져 날아가게 되는데 이 떨어져 날아간 게 저 위로 올라가서 뇌혈관을 막으면은 바로 뇌경색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경동맥보다 더 아래 예를 들자면은 심장 안에서 피떡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 피떡이 떨어져 날아가서 올라가는데 만약에 혈관이 좁아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피떡이 슝 하고 통과를 했을 텐데 혈관이 좁아져 있을 경우에는 그 피떡이 딱 하고 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듯 경동맥 협착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유발인자이며 위험인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동맥 협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미 경동맥 협착이 생기게 되면은 이걸 수술적으로 제거해주지 않는 이상은 아주 미약하게는 좋아질 수 있겠으나 젊었을 때처럼 10대, 20대의 경동맥처럼 깔끔하게 돌아가기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동맥 협착은 생기기 전에 생기지 않도록 행여 생겼다 하면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느냐? 앞서 제가 경동맥 협착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러한 위험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적어놓은 이 위험인자들, 이 위험인자들한테는 얘네들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무증상이라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보통 정상 혈압이라고 하면 120에 8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사실 그것보다 혈압이 더 올라가서 뭐 160에 110, 170에 120이 된다 한들 내가 당장 느끼는 불편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높아진 혈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내 혈관의 내피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별다른 불편감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진료실에서 혈압을 관리하기 위한 혈압약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권고를 드려도 사실은 복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고지혈증과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 피 속에 정상 LDL 콜레스테롤보다 두 배, 세 배 높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불편감은 없습니다. 당 수치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콜레스테롤과 당이 계속해서 내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이러한 것들은 지금 당장은 나한테 큰 불편을 주지는 않으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무시무시한 혈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떠한 검사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내 경동맥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경동맥의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경동맥 초음파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경동맥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해봐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만큼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면 반드시 한 번은 해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첫 번째가 고혈압 환자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상일 경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한 번쯤 검사를 해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받으러 갔을 때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 고지혈증이 있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현재 흡연 중이거나 과거에 흡연을 하셨던 적이 있던 분들도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족력, 혹시 직계 가족분들 중에 50대 이전에 이른 나이에 심혈관 질환을 앓으셨던 경험했던 가족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도 네네. 미리 경동맥 검진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지난주 이야기했던 유전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만, 신체 활동이 적은 분들, 당뇨가 있던 분들 이런 분들께도 검지 차원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해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부족한 강의인데도 많이 경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원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오늘도 그렇고 너무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경동맥이라는 것이 아 이쪽에 있는 게 경동맥이구나라는 생각은 또 처음 아 여기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두근두근 했던 그 혈관이 경동맥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됐어요. 영화에서 진짜 봤어요. 영화에서. 네, 네. 원장님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좀 들었던 생각인데요. 평소에 어떤 이 생활 습관 이게 굉장히 참 이 중요하군요. 아 맞습니다. 네네. 흡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은 신체 활동, 비만 이러한 부분들이 혈관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에 대한 생활 습관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앞서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위험 인자들이 무증상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나도 모르게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속에서는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미리미리 조금 체크하고 검진해보는 습관 그러한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키워드가 세 개 남아 있거든요. 예. 양파 껍질 그리고 네. 반석천 그리고 초음파 검사. 초음파 근데 초음파. 저는 제일 초음파 검사가 제일 땡기고 그거 조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아, 경동맥 초음파요? 경동맥 아, 초음파 네네네. 어떻게 하는 건지. 경동맥 초음파는 간단합니다. 그 초음파 기계를 경동맥에 갖다 대서 네. 경동맥을 흐르는 혈류와 함께 경동맥의 벽을 체크하는 검사인데요. 네. 경동맥 초음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비침습적이라는 겁니다. 침습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내 몸 안에 뭐가 안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바늘이 꽂힌다거나 네. 약물이 들어간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그 CT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에 그렇죠, 대한 방사선이나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이건 초음파기 때문에 그러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 검사를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제가 사실 건강 염려증이 조금 있거든요. 많이 있어. 많이. 네, 이제 나이가 좀 젊어도 건강 염려증이 좀 있는데 제가 올해 이제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됐어요. 근데 이 설명해 주신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받아봐도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평소 생활 습관이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편이라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데 이 경동맥 초음파가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뭐 몸에 주입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받으셔도 아마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집중력 그리고 댓글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드릴 텐데요. 네. 오늘도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원장님께서 내주실까요? 네. 오늘 강의 주제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1번 경동맥 착착, 2번 경동맥 협착, 3번 경동맥 영차. 영차. 자, 이 3번은 조금 그 좀 이렇게 좀 더 우리 악센트를 줘서 같이 경동맥 영차. 영차. 네. 이 문제를 내신 분의 어떤 지적 수준 상태가 네. 참고로 네. 제가 냈습니다. 아, 어쩐지. 네, 네. 자, 오늘 이 강의 주제 단어 저 사실 이 강의 안 받아보면서
발음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경동맥 뜨뜨게 어려웠는데 그러면서 좀 생각했던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다면 정답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경동맥 착착, 2번 경동맥 협착, 네. 3번 경동맥 영착. 네. 자, 오늘 강의 주제 단어가 몇 번일까요? 자, 지금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이 많이 올라왔나요? 네. 자, 오늘도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답은 2번 경동맥 협착입니다. 네, 2번 경동맥 협착이 정답이죠. 몇 번째 분에게 우리 선물 드릴까요? 2번 정답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정답자분. 두 번째 정답자분. 자, 두 번째 정답자분 누구실까요? 자, 두 번째 정답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슬기로운 90년생. 자, 축하드립니다. 자, 슬기로운 90년생 아이디를 쓰고 계신 분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쿠폰을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6월에도 아름다운 이매재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경동맥 협착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들의 공통점은? 공통점은? 1번 참을 수 없는 고통. 고통. 2번 눈에 보이는 변화. 네. 3번 무증상. 무증상. 사실 오늘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예방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참을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변화, 세 번째 무증상. 이 경동맥 협착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 평소에 예방하고 또 평소에 지킬 수 있는. 자, 혹시 우리 원장님 힌트를 한번 내주신다면 혹시 이 어떤 걸 힌트를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힌트. 네네네. 누구. 자, 경동맥 협착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실 저조차도 저한테 어떤 네. 위험인자가 있는지는 자, 정말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 신경과 전문의가 네. 말씀해 주신 힌트. 전문의조차도 네.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이야, 정말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 경동맥 협착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의 공통점. 자, 우리 6월의 아름다운 이매재님 정답은 몇 번일까요? 6월의 더 아름다운. 아, 6월의 더 아름다운입니다. 네. 3번 무증상. 3번 무증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험인자들의 공통점은 증상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방과 평소의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이매재님께서 몇 번째 분에게 선물 드릴까요? 6월이라 그랬으니까 6번째. 자, 6번째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과연 6번째 분 누구실까요? 누구. 네. 이병숙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이병숙님께서 또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로 커피 쿠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우리 뇌졸중 그리고 경동맥 협착에 대해서 우리 김민주 원장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원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강의, 유익한 강의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함께 듣고 배우자. 지식 온. 마음 온 하는 시간. 함께 온. 안녕.